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5일간 펼쳐질 대회 기간 동안 모래위 황제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창녕 소싸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소들은 무려 152마리. 이번 대회에 참여한 조련사 이진구 씨의 소는 파이팅, 태풍, 야수. 그런데 여러 대회 경험이 있음에도 그들 역시 긴장되는 것은 다른 소들과 별반 차이가 없나 봅니다.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소가 이게 처음 오면은 긴장해서 이렇게 나불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청도 소싸움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파이팅.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쉽지 않음을 눈치챘는지 다른 소들보다 긴장을 합니다. 보다 못한 조련사 이진우 씨가 나섭니다. 소를 쓰다듬어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데요. 이때 낯선 환경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 톱밥까지 깔아줍니다. 지금 좋은 소가 많이 왔다고요. 그래, 뭐, 태풍도 뭐, 이긴다. 꼭 1등 한다 하는 그게 없지. 해봐야 하는 게고, 야수도 그렇고.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대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몸무게 측정에 들어갑니다. 820. 720. 무작정 싸우는 것 같아도 싸움소의 세계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들도 체급이 있어요. 지금 태백급, 한강급, 그리고 백두급이라고 체급이 있는데 그 체급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맨 먼저 체급부터 몸무게부터 따는 겁니다. 자, 드디어 조련사 이진구 씨의 소들 차례가 왔습니다. 야수는 소한강급, 태풍은 야수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한강급, 그리고 체격이 가장 큰 파이팅은 대백두급입니다. 이제 남은 건 추천만이 남았습니다. 소가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사람이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많이 됐나. 다들 좋은 상대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이 흐릅니다. 4번, 4번. 부일경 꽃불. 불곰, 불곰. 아유, 불곰하고 이름은 대비 전농사 씨가 또 만들어. 그럼 10번. 그만은 버리지. 산산이. 김수철. 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조련사 이진우 씨가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정우야. 최초 누구야? 내가 추측 안 좋아. 아들 내가 나왔다. 이진구님, 야수. 자, 이진구 씨의 아들 손에 달린 야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6번. 야, 애가 먹었더라, 내가 6번. 아, 진짜 애가 먹었더라. 다행히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전승으로 올라갔다고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떤 소가 야수와 싸울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좋게 나간다. 대부분 지금 잘하는 거. 잘하고 뭐라고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한 대가리 더 하고 하이길에 불려야지 나. 맵시가 저 창원에서 우리가 이기는데 8강전에 우리 이기는데 또 여우가 또 보자 하네. 머리를 좀 많이 상하시. 두렵다고 물러설 그가 아닙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태풍의 추첨을 이진우 씨가 직접 나섭니다. 저도 잘 돌린다. 금지다. 이게 어쩌려고 모르지. 태풍의 대진표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첫 대가리가 두 번째 하고 그 해소라 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 금둥이 가는 게 있어요. 그 나이가 있고. 다음 날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밀치기, 뿔치기, 목치기 등 저마다 고유의 기술로 상대 제압에 나선 싸움소들. 상대편 수가 싸우다 돌아서는 순간 우승이 결정되는 소싸움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조련사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첫 경기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이번 대회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기를 앞둔 이진구 씨는 싸움소 탐색에 나섰습니다. 잘한다, 전부 다. 월등한 소들의 기량에 19년 경력 조련사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치는 것보다 빠르신 거예요. 불가 안 다치도록 잘 살살 해라. 불은 싸움소에게 중요합니다. 공격을 위한 최우선 기술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는 뿔에 보호막을 씌워놓습니다. 제일 극한 게 뿔이지. 뿔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 뿔 관리를 잘 못하면 뭉뚱이 저기 저거 접착제 안 붙여놓으면 얘네 망가려진다. 망가려지고 나면 못 쓴다. 그래 저 뿔 저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잘못 해보면 피가 나오고 피 나오면 그 손은 끝이라. 조련사는 싸움소를 훈련만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 소에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로가끼는 이게 들어가지고. 자, 이제 싸울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제 그간 다져온 기량을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 한편 경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소들을 위해선 우수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줍니다. 소들이 낯선 소를 보면 흥분을 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끓이니까 애들이 긴장해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라고 하고. 19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싸움소 명조련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훈련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이야 오기야 싸움소를 자식처럼 맡겨온 마음이 소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이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련사를 위해서라도 싸움소들이 우승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파이팅이 차례가 온 것입니다. 소도 긴장해요. 소도 지가 싸움을 하러 왔다 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소가 암만 잘해도 잠깐 실수에 지는 수가 있다니까. 그런 때면 항상 긴장이 하지. 긴장감에 파이팅에